어서오세요. 황금죽제비입니다. 저는 오늘 결초 보은의 고장 충북 보은에 나와 있고요. 제가 지금 있는 위치는 이식교라는 곳인데 정말 밖에 폭염주의보가 발효가 되어서 사우나에 들어간 듯한 그런 느낌을 받더라고요. 법주사가 있는 속리산까지 오늘 탐사를 진행할 계획인데요. 거리는 재보니까 약 25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속리산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그 국립공원 최대한 바깥 부분까지 확인을 하는 것으로 오늘 영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덥긴 한데 일단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듯이 바로 나가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아무리 달려봐도 사우나 타임 가져보겠습니다. 오케이, let's go. 갑니다. 전할료. 저기 보시면 안반이 거무스름하죠? 여기 여감도 몇 개 보이긴 하는데 대부분 석탄입니다. 저쪽에 주상절리로 이루어진 산이고요. 대부분 안반산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 제가 시료 채취했던 저 라인, 네, 석탄이 좀 많은 그런 포인트고요. 비가 와서 그런지 물이 전체적으로 탁한 것 같습니다. 수심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요. 여기는 그나마 수심이 좀 얕은 곳인데 물이 탁해서 딱히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하천은 보니까 망고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런 소로길이 끊겨져 있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 타고 이동하고 그러곤 했는데 여기 소로길에서 내려다 보이지가 않으니까 또 꼼꼼하게 탐사하기가 쉽진 않겠는데요. 여기는 달천인가 달천천인가 그렇게 본다고 황금을 얻겠나? 저 뒤에 가보겠습니다. 물도 탁하고 수심이 깊습니다. 이곳은 수심이 깊어 위험하니 누구든지 수영 및 스케이팅을 금합니다. 영상으로 보시면 잘 모르시겠지만 실제로 보시면 이 풍채가 정말 좋습니다. 가방 둘 곳 없는데 어쩔 티비. 가방 일단 여기다 두고요. 그 바켓스 한 양동이 던져 올려서
다시 이 자리 와서 패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방 적절 TV군. 설마 저기 있는 노란 게 금은 아니겠죠? 아니야, 이 녀석아. 보시면 안반 골 사이에 있는 토사를 채취를 했고요.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딱 반바퀴 쓰네. 반바퀴 쓰. 딱 한 접시 나오네. 아, 이거 모래층이라서 안 나올 것 같은데. 좋네. 두 번째 포인트인가요? 물이 깊다면 잠수해서라도 확인하도록. 보기에는 얕아 보이지만 안반이 너무 미끄럽고 수심이 깊어가지고 다 젖어버렸는데, 와, 정말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은 했나? 물 먹었는데? 다리 아래서 내려다보면 안반이 저렇게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바닥에 내려가서 보면 깊습니다. 느낌이 안 좋아. 많이 아프겠어요. 진짜 아프겠다. 그런데 선글라스는 사망했군. 몸은 괜찮아요? 쇠사슬에 걸렸구만. 제가 못 본 제 잘못이 가장 크지만 누굴 탓하겠습니까? 속리산 국립공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부상 투혼이죠. 근데 더 이상 올라가봤자 탐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지류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뼈 아픈 경험했네요. 수고했어요. 여기 자전거도로 옆으로 해서 포인트가 조금 있긴 한데 지금 제 몸 상태 에서 탐사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비를 정지합니다. 정지하겠습니다. 안 되잖아. 정지가 안 돼. 정지시킬 수가 없어. 안 돼.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듯이